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어제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된 보고 다들 득템하셨는지요? 장난 아니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렘 반, 긴장 반, 온갖 그런 섞인 감정들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보고 할 때마다. 아마 제 마음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되는 그 보고 프로모션 또한 어메이징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도테라의 탑10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에센셜 오일들이 다 나오고 있네요. 정말. 오늘 도테라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구매 시 페퍼민트 오일을 무료로 받는 프로모션입니다. 이미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라벤더랑 페퍼민트 오일은 워낙 사용도가 많고 활용이 많은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테니까 그이두 가지 오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매일 제가 공부를 하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인 것 같아요. 네. 라벤더는 진통제, 항경련, 항우울, 항진균, 항염증 그리고 진정, 재생 등의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입니다. 주요 화학 구조가 리날릴 아세테이트라는 화학 구조인데 그 화학 구조가 아로마로 맡았을 때 진정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진 화학 구조고요. 표면 같은 거를 청소할 때도 리날릴 아세테이트가 도움이 될수 있고, 그다음 건강한 면역 기능을 지원을 하고 소화기 시스템 그리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릴렉스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 리날릴 아세테이트가 라벤더의 25%에서 45%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라벤더 오일은 정말 활용도가 많아서 의심되면 라벤더를 써라 할 만큼 많이 활용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고 그냥 일반 마트나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런 아로마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데만 가도 라벤더 오일은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인데 그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그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수면, 그다음에 숙면하기 힘들 때 라벤더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실제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요. 디퓨징을 하셔도 좋고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목 뒤에다 바르시거나 베갯입에다 살짝 바르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감 이런 앵자이어티 이슈가 있을 때 또한 라벤더 오일을 사용을 하면 커밍 되는데 진정 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갈때 있잖아요. 저의 아들도 다 이를 갈았는데 이갈 때도 이턱그 라인에다가 같이 발라주면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햇빛에 탄 스킨이나 또는 배거나 이런 데이거나 한 상처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면 즉각적인 그 비상상비약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헤이 피버라고 하죠, 여러분. 그봄그 꽃가루 날릴 때 오는 알러지. 저도 그게 좀 심한데 그럴 때이두 가지 오일이 정말 환상의 콤비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레몬까지 더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은데 레몬 그다음에 이 페퍼민트 라벤더 오일을 같은 비율로 베즈 캡슐에다 넣고 복용을 하셔도 좋고 디퓨징을 하셔도 그 피버, 헤이 피버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산통이라고 하죠. 그냥 이유 없이 울고 하는 잠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 할때 많잖아요. 그럴 때 또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코코넛 오일을 먼저 등에다 살짝 바른 다음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로 이렇게 젠틀하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벌레 그리고 벌 물림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진정시켜주는데. 그리고 코피 날 때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핑크 아이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멜라루카 에센셜 오일을 눈 주변에다 이렇게 수시로 제가 그려주긴 하는데 그럴 때 핑크 아이나 이런 아이 트러블이 살짝 있을 때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에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라벤더 오일은 그 천식이 있는 그쥐그 실험에서 알레르기와 기도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연구 결과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 라벤더 오일은 헤어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두피에 이런 비듬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 샴푸에다가 라벤더 오일을 두세 방울을 더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제가 처음에 탑10 에센셜 오일로 시작을 하고서 화장품을 그 10개로 막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때 피부 세럼에 만든 게 라벤더 그리고 프랑켄센스였습니다. 그걸로 한동안 정말 많이 발랐거든요. 다른 오일들 사기 전에. 그러니까 피부 미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따라오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면 페퍼민트 오일 또한 활용도가 정말 다양한 에센셜 오일이죠. 진통제, 항균, 항염증, 진경제,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활력, 에너지 등의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로 멘톨 함량이 엄청 높아서 이한 방울의 페퍼민트 오일로 28잔의 페퍼민트 티를 만들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아,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 활용도가 정말 라벤더만큼 많은데 기분, 에너지를 업시켜주고 그리고 기억력, 그다음에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고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쿨링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열이 있을 때, 미열이 있을 때 같이 사용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도테라의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멘톨 함량이 상당히 높은데 20에서 60%를 차지를 하는데 그 아로마로 향을 맡았을 때 기분을 상승시켜주고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향으로 맡았을 때그 호흡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쿨링, 그다음 차갑게 하거나 이런 열을 식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입안을 프레쉬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연적인 벌레 퇴치제로도 훌륭한 오일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시스템과 세포 건강, 세포 기능 이 멘톨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사용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햇빛에 타거나 이런 마이너 화상이 있을 때, 작은 화상이 있을 때 스킨을 진정시켜주는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식욕이 넘칠 때 또한 이 페퍼민트 오일을 이렇게 코 밑에 발라주면 당 먹고 싶은 충동 이런 게 약간의 억제가 될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근육의 긴장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참고로 이 페퍼민트 오일은 그 자극성이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화끈화끈해서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썼다가 참고하시고 알러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벤더랑 페퍼민트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초열이나 열이 있을 때 열을 내려줄 때도 페퍼민트 오일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통, 편두통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관자놀이에다가 한 방울을 찍어서 발라주셔도 좋고요. 페퍼민트 오일은 입냄새 제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입안을 프레쉬하게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물에다 한 방울을 타서 같이 가글을 하셔도 좋고요. 이런 10ml 그 스프레이 병에다가 페퍼민트 오일 10방울 넣고 나머지를 증류물로 채워서 프레쉬하게 뿌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호흡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뭐 천식, 부비강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한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고요. 페퍼민트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소화기 시스템이 불편할 때, 가스가 차거나 배가 아프거나 일상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것들, 과식했거나 그럴 때 물에다 한두 방울 타서 드셔도 되고 배에다 직접적으로 발라주셔도 되고 그리고 베지 캡슐에다 넣어서 복용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하고 마지막으로 페퍼민트 오일은 자극성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이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진정제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인데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두 가지 제품이 딱 오늘 보고 제품이네요. 라벤더 앤 페퍼민트. 제가 여러분들께 라벤더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사용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 꼭쓸 일이 생기는 그리고 평상시에 일상의 불편함에 크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그리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다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또한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테라 코리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댓글 또한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럼 해피 보고 데이. Thanks for watching, guys. Bye.